목사로 될때 동안 좀 말씀 피운 적도 많고 엄마 아빠랑 막 서먹서먹한 적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고3 남은 기간 동안 잘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네, 항상 저 키우고 집단체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항상 받아온 사랑 그만큼은 안 돼도 제가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보답해주는 그렇게 꿀밥 보답해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지켜주시고 항상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렇게 고3까지 길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이 이후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발 와줘. 안녕 보고 갈게. 항상 엄마랑 아빠가 나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요새 기숙사 들어가서 많이 못 보고 토요일 주일만 보는데 그때마다 나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잘해주고 그래서 정말 고마워. 근데 나는 투정만 불어서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카네이션도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내가 엄마 아빠 정말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앞으로도 엄마랑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 자랑스러운 딸 되도록 노력할게.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 진세예요.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영상 편지를 쓰게 됐네요. 근데 저 막 지금 학교 갔다가 와서 찍는 건데 엄마 아빠 사랑하고요. 제가 말만 하는 아들이 아니라 말을 실천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